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에 추가된 16번째 확진자는 첫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가 6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가격리 상태여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지역 16번째 60대 여성 확진자는 9번째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지난 1일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 이 여성은 몸살 감기 증상을 호소해 다시 의료원을 찾았고 이튿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양성으로 판정이 되는데 그 수준 밑으로 있어서 판정이 안 됐다가 이제 좀 며칠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몸에서 배양이 됐겠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고. 16번째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자가격리 상태여서 이후에는 별다른 동선이 없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가족을 포함해 현재 원주 지역 자가격리자는 185명. 원주시는 이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며 하루 두 번씩 건강 상태나 외출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능동 감시 중인 16일 예배 참석자 가운데 음성이 나온 337명에 대해서는 이미 잠복기인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2월 16일 태장동 학관 예배 참석자 345명을 포함해서요. 7천여 명에 달하는 그 신도와 교육생 이분들에 대해서 시청 직원 200여 명이 매일 전화로 1대1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한편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행구동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이동 선별진료소가 운영됐으며 헬스장 이용자와 같은 통로 주민 등 대상자 250명보다 많은 315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번 주 초가 지역사회 감염 국면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가 입국하자마자 기숙사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말이 쉽지 2주 동안 혼자 방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외롭게 격리 생활을 버티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강화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림대 기숙사입니다. 얼핏 봐서는 이곳이 중국 유학생을 격리하는 곳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평온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중국인 유학생 29명이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 출신으로 올해로 2년 차 유학생인 23살 자오 취인이를 전화로 연결해 격리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두려웠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해요. 혹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자오는 중국 유학생 격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도시락과 생필품으로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외부 접촉은 물론 기숙사 내 접촉도 차단되는 바람에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얼른 격리에서 해제돼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다는 바람도 얘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한 친구랑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자오는 전화 인터뷰 말미에 푯말을 들어보이며 한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국, 중국 모두 힘내세요. 대학 기숙사에 격리돼 있는 중국 유학생은 129명. 2주간의 힘든 격리 생활이 끝나가면서 이번 주부터 닫힌 기숙사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말 풍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당과 교회에서의 미사와 예배는 중단됐고 결혼식과 돌잔치 등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신도만 5천 명이 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릉중앙교회가 주말 예배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 청정한 지역이 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릉교회도 오는 14일까지 교회와 부속 건물, 주차장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각자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각 성당은 미사 중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춘천 교구가, 27일부터 원주 교구가 미사 중단에 나선 가운데 묵주 기도와 복음 봉독, 선행 등으로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법회나 종교 행사를 모두 중단하고 불교 방송이나 경전을 이용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칠순, 팔순, 돌잔치 같은 생애 한 번뿐인 행사들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또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나 연기를 요청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다 연기를 웬만큼 하신 분들은 했고 부족이 치러야 되는 경우는 이제 뭐 하객수 조정해서 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많고 저희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면서 주말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달 천안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석했던 20대 여성이 강릉에서 자전거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릉에 온 서울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강릉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15일 천안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석했고 평창을 거쳐 강릉으로 와 자전거 여행 중이던 지난 6일 오후 1시쯤 충남 도청으로부터 검사 권유를 받고 오후 7시 30분쯤 강릉 동인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강릉시는 이 여성의 방문 경로를 파악해 방역 소독에 들어가는 한편 평창군과 서울 관악구에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때 회복세를 보였던 헌혈량이 다시 급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2.8일분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17일에는 경계 단계에 해당하는 1.9일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적정 보유량인 5일분을 회복했지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된 이후 개인과 단체 헌혈량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원도 외식업체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등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등이 전국 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강원도 업체의 평균 고객 감소율은 65.9%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확진 환자 수가 많은 경상권 66.8%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외식 소비 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강원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백과 철원 인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면 마스크 수백 장을 소외계층에 기부했으며 남북체육교류협회 등은 원주 지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 소독제와 생수를 전달했습니다. 원주와 화천에서는 익명의 기부자가 코로나19 성금으로 써달라며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릴레이 헌혈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으며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장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 관계자가 창구를 찾으면 보증상담과 서류 접수, 대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긴 줄을 서지 않고도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클린 강원 만들기 범도민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에는 코로나19를 퇴치하고 도민을 살리자는 내용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등 하루 5천 명 이상이 강원도 전역에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합니다. 또 강원 셀프 클린숍을 목표로 3만 6천 개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위생 강화와 실내 소독,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천을 분구해 접경지역과 묶은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에 대해 총선 출마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38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이 선거구로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에 출마 지역 발표와 함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육동한과 허영 예비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획정은 춘천을 희생해 다른 지역을 지킨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원 정치권과 현직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강원도 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원주시가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소외계층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늘부터 면 마스크, 일명 안녕 마스크 2만 4천 개를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 100명을 모집해 제작에 들어가며 필터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또 지역 내 의류 제조 기업에 마스크 주문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상점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명단에 포함된 업소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지역에서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카톡 등을 통해 신천지 신도 운영 업소 명단이라는 내용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명단에 언급된 업소들은 자신들은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판에 악의적인 명단 유포로 피해가 더욱 크다며 경찰에 게시자와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171억 8,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강당과 체육관 등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 교육 현안 수요가 발생할 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가운데 특별 교부금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이 특별 교부금으로 춘천 소양중 외 17개 학교의 창호 교체를 위해 111억 5,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체육관 신축이나 특별 교실 신축, 그리고 화장실 보수 등에 쓸 계획입니다. 강원 소방이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화재 발생을 분석한 결과 사계절 가운데 3월에서 5월 사이인 봄철 화재가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장소가 야외 33.2%, 임야 19.4%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소방은 산불 예방 활동과 대형 공사장 화재 완전 관리 강화 등에 나섰습니다.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고성군은 내년 1월까지 4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토성면 복지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1,802제곱미터 면적에 3층 규모의 토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